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의원님 지금 그 코로나 그 자택 치료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건강은 어떠세요?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요. 예. 벌써 일주일 지났고 예. 이제 다 낫긴 했는데 예. 열흘은 꼬박 채워야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네. 백신 다 맞아도 소용없더라고요. 걸리는 데는. 아무튼 이 와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일단 이재명 후보 장남 불법 도박 그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안의 경중을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아이고, 이제 이런 일이 갑자기 터져 나왔는데 예. 이제 그 아버지가 뭐 발빠르게 사과는 했는데요. 네. 워낙 사안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예. 이런 그 인터넷 불법 도박을 뭐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판돈도 크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별도로 그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거든요. 예. 제가 이런 사행성 게임장을 옛날에 또 직접 단속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검사 이야기 검사 시절에 예예 예. 네 예. 이런 거는 그 불법 업주를 먼저 단속을 하지만 거기를 손님으로 간 사람들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또 이렇게 입건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한 것과는 별개로 이 장남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사과를 예. 사과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면 조금 예. 이제 이 동정 여론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재명 후보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전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요. 네. 진정성이 없다 보니까 또 나중에 가서 아, 내가 사과했더니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더라. 또 이제 이럴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왜 이거 뭐 부전자전이냐. 왜 그 집안엔 자꾸 이런 일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문제죠. 그건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뭐 이재명 후보 아시다시피 뭐 전과 3범 4범 이렇게 되고 그 후보의 아버지도 옛날에 뭐 저 상습 도박했다고 그 본인의 자서전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들까지 상습 도박을 사실상 자백한 게 됐으니 3대를 이어서 이게 범죄자 집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좀 집안 내력까지 연결을 지으시는 거 좀 약간 과한 말씀 아니실까요? 과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이 다 본인들이 자서전에 쓰고 본인이 사과하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도 뭐 필요하다면 수사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냥 수사에서 수사 나오는 대로 그 사법 처리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이 문제는? 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벌써 예. 뭐 고발도 되고 뭐 예. 이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도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젊은 친구가 그 아이디를 가지고 여기저기 막 글을 썼기 때문에 네. 지금 무슨 뭐 마사지 업소에 다른 네, 것까지 네. 나오고 예. 이런 것까지도 더 추가로 수사가 돼야 될 겁니다. 혹시 성매매 여부가 있는지까지도 예. 말입니다. 예, 일단 지금 그 이제 장남 같은 경우는 그 마사지 업소를 출입하는 건 시인을 했고요. 다만 네.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어제 보도로 보니까 이 업소는 지금 그 폐업을 해서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하던데 이게 추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뭐 수사할 사항이고요. 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이 뭐 지금 뭐 이 방송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거를 다 다녀와서 체험한 뭐 그런 정황. 그 업소의 광고 전단에 보면 액수가 뭐 한두 시간에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고 거기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좀 의심이 많이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청소년도 많이 네, 저희 네.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거는 네.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거는 그냥 일반 도박이 아니라 상습 도박으로 혐의를 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네. 또 이게 그 판돈이 그러니까 그 억대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도박은 저희가 웬만하면 상습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몇 년 동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했고 예. 그다음에 뭐 그 후보까지도 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다음에
이 판돈이 어디서 그 칩을 바꾼 게 하루에 사고 판 게 1,400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면 그게 불과 뭐 한 시간 만에 1,400만 원을 비팅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하루에도 억대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그 스포츠 토토 뭐 이런 사이트 파워볼 사이트에 가서 그 연결된 계좌를 가지고 그동안 이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해 보면 네. 수사해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생각보다 큰 액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결했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사이트였기 때문에 송금 내역이 있으니까 금방 확인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김건희 네. 씨 허위 이력 관련해서 지금 여권의 공세가 상당히 거센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게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나오는 모양인데요. 예. 제가 왜 몇 년 전 그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때도 이제 그걸 이제 인사 청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이제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저도 이거 좀 약간 뭐 좀 이거 좀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던 게 이 후보의 배우자가 그때 서울대 석사다 이런 거를 보고 저는 이게 맞냐 후보한테도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서울대에서 석사를 나왔나? 그래서 정확히 맞냐? 혹시 거기 무슨 뭐 최고 전문자 경영자 과정 뭐 AMP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정규 학위가 아닌. 예.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경영 전문 대학원의 석사를 마친 거로 끝까지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정규 학위 같은 거에서는 이제 허위가 없는 거로 이렇게 드러났고 그 밖에 뭐 어디서 뭐 여러 가지가 뭐 조금씩 나오는 모양인데 예. 제가 이제 그거를 뭐 다 직접 검증한 거는 아니고요. 그 예. 후에. 예. 저는 이재명 비리를 검증하는 이제 공격 전문이기 때문에 예, 김건희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검증한 건 아닙니다. 이제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예. 이거를 쫙 모아서 개 중에는 조금 뭐가 좀 잘못된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네. 그거는 그거대로 모아놓고 또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게 있으면 오해를 풀고 조금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네. 그걸 가지고 뭐 나중에 뭐 이건 뭐 잘못됐다 인정을 하고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정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네.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있을 때 신정아 씨 학력 위조 사건을 직접 수사를 했었고 사법 네. 처리를 했던 주인공인데 네. 지금 부인 허위 이력, 허위 경력이 이게 뭐 그 질이 전혀 다르지 않은 건인데 이거 좀 너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뭐가 문제가 되고 이게 수사할 또 형사 처벌할 사항이 된다면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아니 뭐 이재명 후보 아들도 지금 뭐 수사한다는데 윤석열 후보 배우자라고 해서 아유 뭐 내 문제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예.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예. 어디에도 성역은 없는 거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안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고 아까 그 김남국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공소시효도 많이 지났다고 하고 네. 저는 뭐 이제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뭐 아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예. 이렇게 보는데 예. 하나하나 보는데 예. 이거는 이제 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뭐 어디 선거에 나오거나 또 뭐 어디에 그 이 채용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지 예. 아니면은 대중에 그냥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던가요 조금 뭐 돋보이려고 하던 이런 욕심으로 그렇게 됐는지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어떤 그 범죄의 그 고의 같은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그 불거진 네. 문제는 이래서 겸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서 지금 허위성이 있다라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돋보이려고 뭐 어디 가서 자랑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자꾸 이제 이제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후보 측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 강사, 뭐 이제 경영 교수 이런 거는 지금 아니고 그때 몇 년 전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서로 인맥으로 이게 채용이 결정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력서를 보내는 거는 하나의 요식 행위였다. 그거를 적어서 내가 꼭 채용이 되기 전 사전 단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명을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이제 후보 캠프에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인정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계속되는 의혹 제기를 여권의 기획 공세로 보던데요. 이런 시각은 이게 온당한 시각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지금 서로 마찬가지죠. 예. 서로 뭐 아까 김남국 의원도 보니까 그 김건희 씨 그거를 덮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예. 아들 그거를 예. 터뜨렸다 그러는데 예. 조선일보가 우리 그 필요에 맞게 그렇게 손발처럼 착착 맞춰서 움직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모든 걸 그렇게 다 음모론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죠. 조금 네. 전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청문회 때 이 점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 전에 이제 여러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된 게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이걸 왜 사전에 대비를 못했을까라는 어떤 의문점 내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당 차원에서 뭐 못한 게 아니고요. 저도 청문회에서 했듯이 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을 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여권에서 이제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저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다가. 알겠습니다. 예. 아, 우리 윤석열 총장, 어, 잘해, 잘해. 그러다가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또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이 일관성이 알겠습니다. 없는 겁니다.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이었습니다.